2020년 고등학교 1학년 9월 모의고사 대망의 마지막 지문은 여기까지 왔네. 43번부터 45번 문제에 대한 지문 독자 한번 가보도록 하자고. 일단 내용은 사소한 의심에서 시작된 증오가 가난한 형제 관계라고 해놨네. 이 내용 참고해서 한번 가봅시다. 자, a merchant in a small town. 자, 작은 마을에 있는 한 상인이 merchant 하면 상인이라는 얘기지. 한 작은 마을의 상인이 had identical twin sons. identical twin. 그러니까 쌍둥이 형제들이 있었대. 자, the boys. 그 형제들은 worked. 일을 했습니다. 그들의 아버지를 위해서 가게에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 가게가 어떠한 가게였느냐? He owned. 그가 소유하고 있는 가게. 여기서 그라는 건 당연히 아빠가 되겠지. 아빠가 소유하고 있는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And 그리고 그가 죽었을 때, 여기서 그라는 건 당연히 아버지가 되겠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they took over the store. 원래 take over 하면 점령하다라는 얘기잖아. 차지하다라는 얘기. 그들이 가게를 차지했습니다. 그들이 가게를 이제 물려받아서 운영을 하게 되었네. 자, everything went well. 모든 것이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Until, 뭐뭐 할 때까지, the day, 그날이 올 때까지. 그러니까,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괜찮았대. 근데 그날이 어떤 날이냐? 이러한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두둠. 그날 어떤 날? 20달러 지폐가 사라진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자, one of the brothers, 그 형제들 중한 명이 had locked the bill, 지폐를 카운터에다가 놓아두었고, 그 다음에 work outside with a friend, 친구와 함께 밖으로 나갔습니다. When he returned, 그가 돌아왔을 때, the money was gone, 돈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He asked his older brother. 그는 그의 형에게 물어봤습니다. Did you see? 형 봤어? 20달러. 어디 있는 20달러? 카운터에 있던 20달러 봤어? 여기가 이게 바로 그거네. 사소한 의심이네.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됐나 봐. 봤어? His older brother. 그의 형은 replied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He had not. 그가 하지 않았다고. 여기서 않았다는 건뭐 하지 않았다는 얘기야? Seen. 보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But, 하지만, the young man, 동생은 kept questioning. 자, keep 다음에 ing. 계속해서 뭐뭐 하다라는 표현이지? 그는 계속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자, 20달러가 막 don't get up and work away. 이게 좀 비꼬는 말이구나. 아이고, 그러니까 질문을 계속, 형, 봤어? 그랬더니 형이 못 봤대. 그랬더니 동생이 계속 이렇게, 아이고, 그러면 20달러가 일어서서 걸어갔겠네, 그럼. 이런 느낌. 그래서, surely, 분명히, you must have seen it. 자, must have plus PP, 과거에 대한 강한 추측. 형은 분명히 그것을 봤음에 틀림없어. Must have been seen 정도는 좀 알아둡니다. 과거에 대한 강한 추측. 분명히 그거 봤어. 자, there was a subtle accusation. 자, subtle 하면은 미묘한. 그 다음에 accusation은 원래 accuse란 단어가 비난하다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accusation 하면은 비난. 그리고 미묘한 비난이 있었대. In his voice, 그의 목소리에 살짝 비난하는 투가 있었대. 어이구, 그러면 20달러가 일어서서 걸어 나갔겠지, 뭐, 이씨야. 약간, 그거잖아, 띠껍잖아. 자, anger began to rise.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hatred set in. 이게 이제 증오라는 단어지. 자, 증오가 set in. 자리 잡았습니다. Before long, 머지 않아서 bitterness. 자, bitterness 하면은 적대감이란 얘기야. 머지않아서 적대감이 divided the twins, 그 쌍둥이들을 divide, 갈라놓았습니다. They refused to speak. 그들은 이야기하기를 꺼렸습니다. 대화 나누기도 꺼렸습니다.
They finally decided. 그들은 결국 마침내 결정했습니다. 결정하다 뒤에는 접속사 대시 생략돼 있겠네. 자, 그들은 마침내 결정했습니다. They could no longer. 자, no longer 하면 더 이상 못하니까 더 이상 함께 일을 할 수 없다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dividing were. 요 dividing은 뒤에 있는 were를 꾸며주겠지? 벽은 벽인데 divide 하니까 나누는 벽. 그러니까 형과 동생의 가게를 나누는 벽이 was built down the center of the store. 가게 중앙에 생겼습니다. For 20 years, 20년 동안 the hostility grew. hostility가 자라났습니다. hostility 하면은 적대감이라는 의미라고 20년 동안 적대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spread to, 자, 여기서 spread 하면은 뭐 spread to 하면 누구누구에게 전해지다라는 얘기니까 그 적대감이 누구에게 전해졌느냐? 가족과 지역 사회에도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우야 저 쌍둥이들 사이 별로 안 좋대. 이러한 소문이 가족들도 알게 됐고 지역 사회까지도 알게 됐고. 그리고 여기서 hostility가 지금 주어가 되고 있고 요 spreading은 저 주어와 능동 관계인 분사 구문이야. 우리 주어와 주어와 동사가 이런 식으로 능동 관계일 때 분사 구문을 ing 형태의 분사 구문을 쓰지. 수동이면은 pp 형태 쓰고 그 점 참고하고. Then 그리고 나서 one day 어느 날 한 남자가 어떠한 남자냐? From another state 다른 주에서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온 한 남자가 stop by 하면 어디 어디에 들리다? 그 가게를 들렸습니다. He worked in 그는 들어와서 asked 물어보았습니다. The young brother 동생에게 How long have you been here? 당신은 여기에 얼마나 오래 있었나요? 하고 물어봤대. He replied 그는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He had been there all his life. 그가 평생 동안 이곳에 있었다고 대답했습니다. The customer said 그 고객, 그러니까 지금 찾아온 사람 있지? 그 사람이 말하기를 20년 전에 I came into this town in a boxcar. 저는 이 마을로 왔었습니다. 근데 in a boxcar니까 박스카를 타고 왔었습니다. 참고로 박스카는 옛날식 열차를 박스카라네. 우리 뭐 영화 같은 데서 아마 봤을 텐데 막 증기 기관차 같은 그런 차 거기에 달려서 가는 제가 박스카야. 자, 나는 열차를 타고 이 마을에 왔었습니다. I hadn't eaten for 3 days. 3일 동안 먹지를 못했었죠. I came into this store. 제가 이 가게에 왔었고 so 보았습니다. $20 bill on the counter. 카운터에 있는 $20 지폐를 보았습니다. I put it in my pocket. 나는 내 주머니에다 그것을 넣고 work out 나갔습니다. All these years, 지금까지 I haven't been able to forgive myself. 자, have been able to. 일단 be able to는 뭐뭐 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앞에 haven't부터 하고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뭐 할 수 없었느냐? Forgive myself. 내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So, 그래서 I had to come back. 저는 돌아왔어야 했습니다. To, 뭐뭐 하기 위해서 그것을 돌려주기 위해 돌아와야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범인은 이 사람이었네. 동생이 경솔했네. 자, 그 고객은 was amazed, 놀랐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논란이라는 감정을 나타내주는 형용사 뒤에 나오는 to부 정사는 앞에 있는 감정에 대한 원인을 나타내주는 거였고 감정의 원인을 나타내주는 to부 정사의 부사적 문법이라는 거
참 놀아 알아두고. 그래서 해석은 이런 식으로 하지. 뭐뭐해서 놀랐다. 그러니까 그 고객은 뭐해서 놀랐느냐? 봐서 놀랐대. Tears were up in the eyes of the man. 그 남자의 눈에서 Tears were 눈물샘이 up 솟는 것을 봐서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뿐인데 갑자기 남자의 눈에서 눈물이 나서 놀랐대. 그 고객 입장에서는. So would you please go next door and tell that same story? 자, 당신이 go next door 옆집에 가갖고 똑같은 이야기를 그 가게에 있는 남자에게 해줄 수 있을까요? 지금 나한테 했던 똑같은 얘기를 옆집에 가서 그 사람에게도 좀 해줄 수 있겠니? 라고 동생이 말했대. 그리고 나서 그 고객은 was even more amazed. 자, even자가 붙었네. 뒤에 나와 있는 비교급을 강조해주는 표현이지 훨씬이라는 의미 같고. 자, 그 고객은 훨씬도 놀랐습니다. 얘도 또 역시나 감정을 나타내주는 투부정사예요. 이번에는 봐서 놀랐는데 뭘 봐서 놀랐느냐? Two middle-aged men, 두 명의 중년 남성이 hugging each other, 서로 끌어안고서 weeping together, 함께 흐느끼는 것을 봐서 놀랬습니다. 어디 앞에서? 가게 앞에서. 자, 여기에서는 문법적인 걸로 좀 봐줘야 되는데 you see 당연히 동사, 우리 지각동사라고 그러지 보다라는 이 지각동사 다음에 나와있는 요 허깅이나 그 다음에 whipping 요 ing가 지금 뭐가 되는 것 때문에 목적 부어, 목적 부어가 되는 거지. 그리고 목적 부어 1, 목적 부어 2 하는 것을 봐서 놀랐다는 얘기야. 이 목적 부어를 하는 주체는 미들 에이스 맨. 두 명의 중년 남성이 서로를 껴안고서 함께 흐느끼는 것을 봐서 훨씬 더 놀랐대.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한 남자가 우는 걸 보고 놀랐는데 그 남자가 누군가를 껴안고 흐느끼는 걸 보고서 더 놀랐다. After 20 years, 20년 후에 the brokenness was repaired. 자, brokenness 하면은 뭐 깨진 관계 라는 의미인데 그 깨졌던 관계가 was repaired, 수리되었습니다. 고쳐졌습니다. The wall of anger that divided them, 그들을 divided, 나눴던 그 분노의 벽은 came down. came down 하면 무너지다라는 얘기니까 그들을 나눠놨던 그 분노의 벽은 무너졌습니다. 이거 보니까 형 동생 그리고 맨 마지막쯤에 손님 한 명 나왔고 딱 봐도 지칭추론으로 묻는 문제가 나올까 봐. 여기서 실제로 지칭추론이 나와 있지만 워낙 지칭추론할 부분이 많아서 지금 체크되어 있지 않은 부분의 지칭추론을 연결해서 낼 수 있다는 거 참고하도록 하고 그럼 우리는 중요 부분 마지막으로 한번 쥐어짜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20달러의 지폐, 지폐는 스스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사라져지는 거다 보니까 수동태라고 가끔 생각하던데 얘는 수동 형태를 만들어줄 수 없는 자동사지 라고 자동사 형태 나왔다는 거 참고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여기 but 연결어 같은 것도 알아두고 keep 다음에 ing 형태로 목적어가 나온다는 것도 좀 봐주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미묘한 비난의 목소리가 목소리 속에 약간의 비난이 있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 bitterness라는 단어 적대감이라는 어휘 좀 알아두고 refuse 다음에 목적으로 to 부정사 형태 나오고 있네. 그 다음에 dividing이 뒤에 있는 wall 꾸며주는 현재 분사가 되고 이 벽은 만들어지는 거다 보니까 수동태가 되고 그 다음에 적대감 그거에 대한 분사구문 어휘 좀 알아두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asked 과거 형태 나와 있는 거 앞에 있는 worked와 병렬 구조 보면 되고 외적으로는 myself
목적어와 주어가 일치하다 보니까 목적어가 제기대명사 형태로 나오고 있네. 그 다음에 놀라게 되는 거니까 ED 형태로 나오는 거지. 얘도 놀라게 되는 거니까 ED 형태로 나오는 거고, 2번은 비교급 강조해주는 표현이네. 그 다음에 여기 ING 형태 나오는 거 목적보어 형태로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요 단절된 관계가 다시 복구되었다. 이 정도 보면 될것 같지. 일단 여기까지 우리 체크해보고.